제가 헬스장 가려면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추천하지 않아서 가져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외로 한 번도 가져오지 않은 주제입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홈트 아이템들 소개 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홈트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에요.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2층이 헬스장이라서 시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운동하고 집 와서 씻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오니까 제가 헬스장 가려면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많이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횟수가 너무 줄어버려서 홈트를 좀 더 신경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는 있었지만 요즘 잘 활용하는 홈트 아이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사용 순서로 가볼게요. 먼저 홈트 매트입니다. 저는 휠라 제품인데 이 제품을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서 가져온 거야.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매트는 두께가 너무 두껍고 너무 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트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두께 상단 부분이 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이 위에서 무게치거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랭크도 못해. 플랭크도 밀려요. 그냥 맨 바닥에서 하게 돼서 비추천입니다. 두께나 질감 알맞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게 조절 덤벨입니다. 저는 1.1부터 5.5까지 1.1kg씩 증량되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이 두 개 세트로 정가 119,600원인데 할인 정말 자주 하니까 할인가로 10만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덤벨로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운동 꽤 많이 했고 무게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괜찮게 드는 편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 활용할 곳이 있는 무게입니다. 각 무게별로 다 구비하는 것도 짐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제품 사용하시면 상체, 하체 전부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4.4랑 5.5만 사용하는데 아이고 사레레 같이 상체 할 때 두 무게 사용하고 하체 웜업이나 등 웜업 할 때 5.5kg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 제품이 가벼워지려고 해서 그 다음 무게 사려고 하는데 헬스 몇 년 해서 이 정도거든요. 저중량 무게 조절 덤벨은 꼭 구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이사 온 집에 수납장 위쪽에 넣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뒀습니다. 저처럼 사용 동선을 알맞게 짜야지 손이 잘 가고 습관이 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밴드입니다. 전 이렇게 링 형태가 아니라 긴 끈 형태로 된 거 추천드려요. 묶어서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 집에 모든 무게를 갖춰둘 순 없잖아요. 모든 기구를 갖춰둘 수도 없고 밴드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밴드마다 탄력이 다르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세트로 있는 거 추천드려요. 뭐는 하체할 때 좋고 뭐는 뭐 할 때 좋고 자세나 종류에 따라서 맞는 제품이 다르거든요. 자리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폼롤러인데 이렇게 돌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 처음 사고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말랑하지 않고 돌기도 있다 보니까 사용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필라테스 다닐 때 거기 제품 너무 좋아서 똑같은 거 따라서 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집을 예쁘게 꾸며두니까 폼롤러를 밖에 꺼내두기가 싫은 거예요. 수납장에 넣어버리니까 솔직히 손이 막 가진 않아. 스트레칭할 때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간혹 꺼내는 거지 귀찮더라고요. 참 이게 뭐 얼마나 귀찮다고, 그쵸? 저는 겨드랑이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여기가 붓고 뭉치거든요. 그래서 고개 잘 쓰고 등도 풀어줘서 라운디드 숄더랑 거북목에 정말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라운디드 숄더에 승모근 미쳐서 보톡스도 맞고 컨텐츠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70% 정도는 개선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깨 피로도만 남은 느낌? 이게 어디야? 폼롤러 반, 등근육 운동 반. 이게 합쳐져서 70% 개선된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폼롤러가 너무 아프시다면 말랑하고 돌기 없는 거 구매하셔도 되는데 전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 타입이라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 마지막으로 마사지볼입니다. 저는 땅콩형 말고 이렇게 원 하나인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 마사지볼을 딱 한 군데에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바닥!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요. 매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근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살도 잘 찌는 체질에다가 거북목에 허리 안 좋아, 발목 안 좋아, 골반 안 좋아, 뭐가 더 있는데 귀찮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고질병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경직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팔이 너무 길어요. 진짜 너무 길어요. 혹시 인제일 거야. 키 큰 남자분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못 버티고 피로감이 쌓이고 그러면서 뒷목부터 어깨, 심지어 등까지 경직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런 경직에 발바닥 마사지도 좋다고 해서 마사지볼로 문지르라고 하셨거든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 근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심한 평발에 수술도 해서 아치가 아예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한 거라서 그 부분 전부 마사지해주니까 경직되는 게 좀 나아져서 잘 쓰고 있습니다. 사두면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으니까 필수 홈트 아이템으로 많이 추천드려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은 집에서 홈트다운 홈트를 하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전부 필수로 갖춰야 할 제품들입니다. 저 집에 뭐가 더 많은데 딱 손이 많이 가고 활용도 높은 것만 골라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서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짤막한 광고. 팁스 LCL 리턴 24입니다. 바디케어하기 좋은 제품인데 국내 기업에서 국내산 원료로 안전하게 생산한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 다이어트 들어갈 때 보조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편이에요. 제품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맞다 보니까 부스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관리에 집중했을 때 알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제품 특장점은 이따가 설명드리고 일단 성분부터 설명드릴게요. 가르시니아가 없습니다. 가르시니아 함량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르시니아는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엔 잠시 멀리하는 중. 이 제품은 흰 강낭콩 추출물, 차가버섯 추출물, 키토산 분말 등 천연 성분 위주의 안전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 향료와 같은 화학 첨가물 무첨가에 당류도 제로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견된 바 없다고 합니다. 큰 장점이죠. 이 제품은 주로 기름 배출과 콜레스테롤 수치 쪽으로 밀고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랑 상관없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특징은 화장실이 잘 갑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화장실을 평소에 잘 갈 때는 똑같아서 차이를 몰랐거든요. 근데 생리 전 일주일부터 저는 변비가 생기는데 호르몬 핑계로 한번 폭식하고 찜찜해서 이 제품 섭취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바로 갔어요. 원래 갈 리가 없는 타이밍인데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속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제가 물을 정말 안 마셔요. 어거지로 물 마시니까 건강에 좋더라. 저처럼 물도 안 먹고 밥은 잘 먹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엄청 큰 것도 아니라서 목 넘기기가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개별 포장이라 들고 다니기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먹고 나서 찜찜할 때, 특히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어라운드의 컴포트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뽀득폼입니다. 제품명대로 약산성이지만 뽀득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기존 약산성 제품들의 미끄덩한 마무리감이나 부족한 거품력을 모두 개선해 풍성한 거품으로 세정을 확실하게 하고 수분은 남겨 뽀득하게 촉촉 세안으로 마무리되는 제품입니다. 라운드 어라운드만의 컴포트 그린티 말차 파우더를 함유한 제형이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꼼꼼하게 세정을 도와주고 민감성 피부도 걱정 없는 저자극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제품 설명 보고 취향에 맞으신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숲의 실크 케라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2X입니다. 이 제품은 단백질 앰플이 들어간 향이 좋은 헤어 미스트입니다. 칙 뿌리면 바로 부드러워져요. 간편하고 빠르다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이걸 사용했을 때 손빗질이 막힘없이 잘 되고요. 엉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제품 많이 뿌린 상태거든요. 젖은 모발과 마른 모발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직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2X 라인이에요. 핵심 성분과 보습 영양이 2배 강화되었고 워터팩을 추가 증정해준다고 하니까 꼭 체크해보세요. 저 요즘에 밤샐 일이 많아가지고 보상 심리로 막 야식 먹고 했더니 살 좀 쪘거든요. 그래서 시간 짬은 안 나니까 헬스장은 못 가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너무 찌겠다 싶어서 홈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효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 추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